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무료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Excuse me. Can I use free Wi-Fi at the airport? Yes, you can. Wi-Fi is available in most public places in Jeju. Great. By the way, where are the airport restaurants located? The restaurants are on the fourth floor.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ave a nice trip. 먼저 excuse me 하고 말문을 열면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가능성을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Can I use free Wi-Fi at the airport? Can I plus 동사 원형은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본문에서는 Can I use 하고 use라는 동사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free라는 단어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원래 쓰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료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까요? 네. Yes, you can. Wi-Fi is available in most public places in Jeju. 오,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Available. Oh.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Available 한번 넣어서 문장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Are you available now? Are you available now? 그럼 이거는 너 지금 이용 가능하니?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한다라고 직역을 하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지금 대화 가능하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정도의 뜻으로 물어보실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까요? Great. By the way, where are the airport restaurants located? 이번 문장에서는 locat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located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 위치한이라는 뜻인데 공항 식당가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restaurants are on the fourth floor. 식당가는 4층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몇 층에 라고 표현할 때는 서술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1, 2, 3, 4에 해당하는 1, 2, 3, 4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서술을 사용하셔서 on the fourth floor, 4층에 라는 표현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ave a nice trip. 하고 외국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이럴 때에는 천만에요.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렇게 Have a nice trip. 이야기를 해주시면 국제도시 제주의 이미지가 한껏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Excuse me, where can I catch a bus to Jeju City? Exit gate 2 on the first floor, then you will see it. Thank you. Do you know where I can catch a taxi? Exit the airport terminal, cross the street, and you will see a taxi stand.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네, 먼저 excuse me. 실례합니다. 이렇게 excuse me를 외국인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주시로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탈 수 있나요?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Where can I catch a bus to Jeju City? 기본적으로 can I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상황인데 앞에 where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를 붙였으니까 where can I 하시면 제가 어디에서 뭐를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어가 한번 where can I 한번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Where can I buy some kimchi? 오, 좋은 문장이다. 오케이. Where can I buy some kimchi?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면 김치를 살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다음에
by라는 동사 원형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Exit gate 2 on the first floor, then you will see it. 오, 문장이 동사 원형 패턴 exit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면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의 명령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exit, 나가세요, 2번 게이트로 on the first floor, 1층에서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ank you. Do you know where I can catch a taxi? 오, 이번에는 택시를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나왔던 패턴이랑 같은 Where can I라는 패턴이 다시 쓰이고 있는데 다음 문장을 조금 보시면요. 네. Exit the airport terminal, cross the street, and you will see a taxi stand. 오.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두 번이나 쓰였어요. 네. 그래서 exit,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세요.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세요. 그 다음에 and가 쓰였잖아요. 네. and는 원래 그리고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와 같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에서 and가 쓰이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빠져나가서 길을 건너세요. 그러면 택시 승강장이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럼 블레어가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명령문들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네. Open the door. 오. Close the window, please. 아, 그러니까 명령문 뒤쪽에 please를 붙이면 네. 조금 그래도 공손한 부탁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close the window, 창문 닫아요, 보다는 네. Close the window, please. 하시면 그렇죠.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좀 더 공손하게 들리는 느낌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이렇게 기분 좋은 인사로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항과 관련된 표현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항공사. Airline. 출발. Departures. 도착. Arrivals. 탑승권. Boarding pass. 탑승 시간. Boarding time. 네. 비행기가 가끔 지연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된. Delayed. 면세점. Duty free shop. My favorite. 네, 그래요. 세관. Customs.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할 때 이륙. Taking off. 그 다음에 막 착륙했습니다 할 때 착륙. Landing. 승객. Passenger. 네, 가끔 뭐 승객 여러분 하실 때 passenger right. and then 승무원들 할 때 승무원. Flight attendants. 조종사. The pilot. 그 다음에 기내에서 나오는 안내방송 있잖아요. 안내방송. 네. Announcement. 네, 오늘은 공항과 관련된 상황과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exciting lesson next wee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